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막바지 유세를 벌였습니다.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이재명 조국 대표가 스스로를 사면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수도권 접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서울의 핵심 승부처로 보는 동작을은 오늘까지 6차례나 찾아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사단체가 총선 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데 대해 전공의 대표가 의협과 합의한 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이 착한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50배 넘게 검출됐는데 세관 등 관계부처에 이어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해안과 내륙에는 거센 바람도 일 것으로 예고되면서 산림청이 전국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